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길현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호흡기 일반 질환도 물론 보고 있지만 주 진료 과목은 폐암이나 간질성 폐질환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고 검진에서 시행한 엑스레이 혹은 CT에서 이상소견이 보여서 외래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환자들은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폐암의 발병 요인은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은 이미 확실하게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 폐암의 발병 요인이고 흡연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 물질, 특히 뭐 성면이나 광산 뭐 이런 데서 노출되는 그런 외부 물질에 의해서도 폐암의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 외에 뭐 가족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폐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흡연이나 성면 같은 물질들만큼 아직 그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세먼지라는 이제 이런 이슈가 관심을 받게 된 지가 아직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과 폐암의 발병률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직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폐암의 발병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나 뭐 이런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폐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타 암들처럼 폐암도 1기부터 4기까지 그 병기를 나눌 수 있는데 1기, 즉 초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병입니다. 하지만 2기, 3기, 4기 점점 병이 진행할수록 완치율이 떨어지고 특히 폐 외에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 폐암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4기 폐암에서는 완치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기대 여명을 연장하는 고식적 치료 그러니까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류의 암처럼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건강검진으로 엑스레이나 CT를 찍지 않고서는 병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라든가 호흡곤란 혹은 객혈 그러니까 침을 뱉었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혹은 뭐 가슴의 통증 이런 것들이 빨리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암의 치료법은 기수에 따라서 먼저 나눌 수 있는데 1기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너무 환자분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많아서 폐절제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도가 높을 때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기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고 완치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 2기나 3기 폐암의 경우에는 완치는 가능하나 완치율이 1기보다는 떨어집니다. 2기나 3기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1기 폐암처럼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잔여 폐암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완치율은 1기보다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기 폐암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어렵고 전신 항암 치료나 혹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표적 치료 혹은 면역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후자에 말씀드린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입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4기 폐암의 환자의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항암제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일부 유전자, 암세포에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된 경우에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를 할 수 있고 표적 치료의 성적은 전통적인 방법의 항암 치료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환자분들이 그런 표적 치료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어떤 환자의 암세포에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들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좋은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1기에서 3기까지 우리가 완치를 노릴 수 있는 폐암들만큼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굉장히 힘든 항암 치료 과정 그런 것들은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재활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후로 이제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폐암에 생기는 가장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간질성 폐렴 같은 것들이 있으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폐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이 진단된다 해도 수술이나 또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폐기능이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치료 전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치료 전이나 혹은 후에 호흡재활이나 아니면 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폐기능을 향상시켜 놓거나 아니면 추후에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한다면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이나 약이나 이런 걸로 암을 예방할 수 있거나 암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근거는 사실 부족한데요. 만성적인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특히 비타민 D의 역할이 좀 주목받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암을 줄여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감염병이나 만성적인 어떤 폐질환에 대해 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은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병을 안 생기게 막아준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슨 병이 생겼을 때 그런 병을 잘 치료하는데 폐기능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들 모두 가능하고, 신약 연구, 뭐 그런 연구에 참여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혈액종양내과나 이런 여러 과들에서 신약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다국적 연구나 서울에 있는 다른 큰 병원들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연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를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